네, 오늘 지역주택조합 이야기해 주실 분은 네. 저희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라고 거의 업계에서 네. 아 그분이야 그분 그분하고 하면 돼 맞아요 네. 딱 그분이네 가장 유명하신 분으로 네. 네. 법무법인 정향의 김예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네. 변호사입니다 험한 일 많이 겪으셨죠 네 뭐 그냥 항상 소송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아 그거 얼른 오늘 시작해가 아니라 오늘은 예. 이거 도대체 뭐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도 알고 주택도 알고 조합도 다 아는데 이 아는 단어 세 개를 뭉쳐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상한 단어예요. 네. 화면 한 번만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이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기사 제목이 무주택자 꿈 짓밟는 지주택. 이 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지주택이라고 불리는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보려고 이게 뭐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예. 여러 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에 함정도 많고 부실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다음 통계 하나만 좀 먼저 보여주시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입수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네. 서울 안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곳이 대략 한 70곳 가까이 네. 되는데 네. 착공돼서 준공된 성공한 케이스는 3곳밖에 없고 물론 이제 조합은 모집 중인 게 40곳이 넘으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이 취소되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된 곳이 11곳 저기는 뭔가 문제 터졌다는 아예 것이죠. 잘 안 된 거고 네. 완전히 잘 안 된 거. 그리고 13곳, 5곳 정도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사업 계획 승인이 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예. 한번 말씀드려보시면 진도 나간다고 저게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예. 특히 제일 많은 게 조합원 모집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저건 지금 초반인 거고. 아 근데 이게 몇 년째 모집 중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지어서 내 집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 당연히 뭐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많다고 해서 한번 좀 모셔보려고 해요. 네, 김혜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인사드렸는데 네. 정신이 이렇다니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건가부터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럼. 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어쨌든 뭐 조합,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조합을 결성을 하셔가지고 네. 직접 이제 땅도 사시고 뭐 건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지역을 재개발합시다. 네. 그래서 아파트로 올립시다 하는 건데 지역주택조합은 내 땅이 아닌데다가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아파트를 지어봅시다. 이런 건가요? 실제로 이제 지주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예. 땅 매입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거기에 이제 땅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납부하셔서 그걸로 뭐 땅을 사시고 아파트를 지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네. 내가 이 동네 집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여기 우리 올립시다. 야 다 모여. 여기 이 동네 땅인 사람 다 모여. 다 모이셨어요? 자 이거 다 부수고 다시 지읍시다. 우리 땅이니까. 모이면 우리 땅이니까. 이미 이제 네. 땅이 있는 거고 네. 지역주택조합은 네. 야 우리 저기도 한번 집 지어볼까? 형 땅 있어? 네. 땅 아직 없어. 네. 저기 땅 좋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좀 저 땅 사서 지어보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네, 그럼 맞아요. 이게 네. 조건이 내가 집이 없거나 네. 아니면 집이 작은 것만 있거나 네, 네.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주택자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을 좀 쉽게 이제 내 집 마련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그렇군요. 야, 근데 하여튼 컨셉이 희한해요. 왜냐하면 내가 땅이 없는데, 네. 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한데, 저 땅 좋아 보이네. 하고 저기다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지어봅시다 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사는 사람들도 설득하거나
땅을 사오거나 한다. 그런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가입하실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이랑 잘 구분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지거나 아니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게 모델하우스나 이런 거 지어서 이제 뭐 토지가 다 확보가 됐고 마치 이제 지금 아파트가 곧 지어질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명칭부터 좀 다르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분양 계약이거든요. 네.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 조합원 가입이라고 광고에 네. 나와 있으면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구나. 근데 당연히 광고는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막상 네.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보면 제목이 조합원 가입 계약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란 말을 쓰니까 네.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집 갖게 되잖아요. 네. 나중에 돈만 내면. 네. 재건축이 됐는데 혹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 아마 이것도 조합원이면 내가 이제 내 집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청약통장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어요. 필요 없고 네. 내가 그래. 자격만 되면 돼. 무주택자거나 집이 작은 집만 갖고 있거나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청약도 어렵고 하시니까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하시려고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가입하면 돈을 일단 좀 내야 됩니까? 내셔야죠. 네, 그래서 가입 계약 당시에 이제 업무 용역비라는 게 별도로 돈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계약금까지 해가지고 한 20% 정도를 납부를 먼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을 이제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탈퇴나 이제 돌려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거죠.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럼 사람만 네.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만 보면 땅도 네네.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예, 그렇죠. 땅이 이제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이 일정 수가 되면 예. 그분들이 납입한 돈으로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뭐 그 이전에 이제 납부하셨던 뭐 돈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좀 일부 이제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땅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는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돈으로 네. 이제 땅부터 이제 마련을 한다고 예, 보시면 돼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말 가입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파트가 마치 지금 거의 지어질 것처럼 분양을 받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됐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입도 막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저 땅에다 지을 겁니다. 네네. 하고 이렇게 조합원 가입하세요. 받을 텐데 잘 안 된다면서요. 잘 안 된다. 뭐 사기가 많다 막 하던데 네. 잘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어지는 조합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그럼 조합원 가입을 해서 납부한 돈으로 땅부터 사고 사업 비로 하여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최우선적으로 빼는 돈이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분양 대행사의 용역비로 가져가고 그리고 뭐 운영비로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좀 뭐 사업비로 막상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또 걷어야 되거든요.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조합원들도 좀 반발이 심해질 수가 있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모여서 땅부터 사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네. 예. 그 뭔가 이렇게 조합이라는 게 생겼고 네네. 거기서 조합원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가 땅도 사고 막 해야 될 거 사업을 네.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합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냥 조합이에요? 네, 맞아요. 무슨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합 예를 들어서 조합원 내가 총 모집하겠다라고 했던 수의 절반 이상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이상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네.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잠깐. 네. 토지 사용 승인? 뭐요? 토지 사용 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 이건 어쨌든 소유권 확보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는 거죠. 거기 있는 지주들한테.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예. 사용 권한 승낙을 받고 그리고 계약금 정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뭐 그 직전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근데 계약은 한 거예요. 대부분 매매 계약까지는 하죠. 그래야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니까 지주들이. 10% 정도 계약금을 주고 당장 네. 팔기로 했습니다. 이 땅. 그거를 80%까지는
다 계약은 된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이 된다. 인가가 난다. 아.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 스튜디오의 땅 주인들이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게 80% 되는 땅에다가 땅 주인들하고 다 일일이 계약 써는 도장을 찍어 놓으면 예.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도 받고 또 나머지 땅도 더 사들이고 해서 이제 아파트 짓는다 그 말이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 확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그 사업 부진의 9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사용 권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들여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네.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수를 못 한다라고 하면 계약이 파기돼 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이 동네의 80% 땅의 잔금은 아니고 네. 계약금만 일단 다 치르고 도장 계약서는 받아와서 이제 여기가 80%가 일단 우리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 땅을 다 끝까지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자. 그런데 조합원들이 안 모이면 잔금 낼 돈도 없고 아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조합원들이 납입한 돈을 바로 땅을 사는데 이제 쓰면 상관 뭐 충분할 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거나 이제 뭐 운영비로 지출이 좀 많이 된다거나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상 땅을 살 돈이 없으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추가 분담금을 걷게 되는 거죠. 용역비는 어떤 거예요? 용역비라는 건 대부분 이제 행정 용역비라고 해서 처음에 떼는 돈이 있는데 분양 네. 대행사에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쨌든 아파트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설계 용역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예, 인가 절차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는 용역도 있을 수가 있고 외주를 한데, 또 외주를 준다. 네, 그렇죠. 여러 아니, 가지 땅도 안 사고 왜 벌써 설계를 들어가요? 그런 게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용역 대금 자체도 좀 부풀려서 계약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조합 같은 경우에도 조합장이 58억을 횡령해서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뭐 소송에서 다 승소했는데도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동창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한번 지어볼까 하는 거랑 비슷한가 본데요. 갯돈 들고 나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거 한다는 거에 조합원 가입하고 계약금 내고 이러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자 그 말이군요. 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돈을 납부를 하시고 계약이 네. 뭐 한 1, 2년 지날 때까지는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지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시간이 걸리겠다. 네. 근데 막상 이제 아파트가 계속 안 지어지는 거죠. 계속 안 지어지고 그리고 돈을 계속 조합에서는 더 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 수상함을 느끼시거든요. 돈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 네. 그때 이제 막상 열어보면 처음에 이제 계약하실 때는 토지 소유권 다 확보했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뭐 토지 소유도 안뭐 확보 허위권 계약만 확보가 안돼 있고 실제로 네. 사들인 게 아닌 경우가 네, 많고 그런 사례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조합에 돈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서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야. 근데 일단 80% 지주의 계약서까지는 다 받아놨으니까 네 사용 권한까지는 받아놨죠. 그러니까 계약서죠. 즉 뭐 내가 잔금만 주면 네. 아니 나 그래도 안 팔아 이렇게 말 바꿀 수는 없는 상태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 승낙서를 써주기 때문에 네, 대부분 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 근데 뭐 지주에 따라서는 사용 승낙서만 써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연세 많고 이러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써주시기도 해요.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도 조합 있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계약금까지도 안 내도 되니까 네네. 감사합니다고 받았다가 네. 나중에 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께서 네. 말을 바꾸면 네,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시고 실제로 이제 95%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를 확보한 순간에 알박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박기. 신도시 같은 거 만들려면 네네. 중간중간에 땅 안 팔겠다고 하는 분이 생기면 네. 안 살 수도 없고 신도시가 안 만들어지니까 네. 그거 거기는 정부의 권한으로 수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보상은 네. 해드리지만 만족스럽지도 예. 않은 예. 보상이라고 하고 시끌시끌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이 지역주택조합은 안 판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중간에?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5% 동의만 받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수용 절차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강제로 좀 소유권 예.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은 그게 너무 이제 좀 그 과도한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서 보면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매도 청구라고 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 95%까지만 네. 받으면 5%는 네. 그냥 강제할 수 있다. 네네. 네. 근데 95%라는 걸 사실 채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아. 네. 95%, 한 80% 채우면 그 다음에 15%를 이제 그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중간에 내가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와서 여기를 짓는다고 해요. 너만 되면 된다. 그럼 나 안 팔아. 나 안 판다. 저 죄송하지만 100억 주십시오. 이러겠지. 계속 가격을 올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한 대구에 있는 사업장인데 거기 맞으면 위치가 너무 좋고 좋은데 네. 거기에 계신 분이 최종에 남아 계신 분은 예. 평당 이제 3억 이상의 매도를 하고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버티면 그런 사례들도. 평당 3억이. 그렇지. 94%까지 샀는데. 네. 네. 나머지 6%, 1%, 6명 있으면 6명이 안 팔면 야, 그 토지 매입하기 너무 어렵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얘 앞에 두고 얘도 네.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근데 지주분들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매도를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처음에, 하고 네, 그리고 네. 그 지주분들 계약하시는 것도 좀 약간 불공정하게 계약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주고 뭐 중도금 잔금을 언제 줄지 뭐 정해놓지 않는다거나 네. 그러신 경우도 꽤 많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확보한 토지가 일부가 있으면 나머지 토지에서는 또 이렇게 알박기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로 알박기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토지를 확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가 그러면 돈을 더 줘야 얘는 네. 뭐 나는 20억을 줘야 된다, 50억을 줘야 된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돈 더 내세요 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돌면 제일 처음에 파셨던 아주머니께서 또는 두 번째 파셨던 아저씨께서 네. 야 나도 무효야 안 돼 안 팔아 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만 치렀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 계약금 너 갖고 너 안 팔아 몰라 나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네. 일사불란하게 뭐 절대 이 금액을 발설하면 안 된다라는 약정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엔 그래도 뭐 다 확보하기는 어렵죠. 95%나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컨셉을 들어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만든 사람은 여기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외지인이야. 그리고 지으려고 하는 데는 거기 집주인들이 있어요. 갑자기 네. 저 친구들이 왜 와서 땅을 팔라고 하는 거야? 이거 팔라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집이 그래 우리 집도 낡았으니까 이게 재개발돼서 나도 뭐 분양권이라도 받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도 되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내 땅을 그냥 팔기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아 근데 그분들도 원하시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는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신데 이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보통은 서울 같은 경우엔 이미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그런 동네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허허벌 판 논밭을 해서 해요? 근데 사실 허허벌 판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많지 서울 않아서. 같은 예. 경우에는 네. 근데 실제로 뭐 성동구 쪽에도 좀 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분담금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어져서 지금도 이제 뭐 잘 뭐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있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재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성공한 분들은. 외지인이 와서 거기 있는 분들 다 설득해서 땅 팔게 하고 네. 자기들이 올려서 자기들이 네, 가져버렸네. 이 성공한 게 더 이상하네. 성공이 정말 대단하다. 성공한 게 더 네.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아주 높은 곳들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시행사들이 좀 붙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방일수록 참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다만 이제 최근에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지방도 좀 지어지는 곳들이 생기긴 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땅을 오히려 더 안 팔려고 할 것 같은데 주택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근데 뭐예요? 뭐 이미 땅을 확보를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 집값이 더 비싸지니까 빨리 진도 뺍시다 네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변호사님한테 주로 의뢰오는 사례는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탈퇴하고 싶어서 네, 대부분이 이제 분담금을 네. 받을 수 있냐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하면 탈퇴도 어려워요? 탈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사실은 규약이나 규약에 이제 그 규약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예. 지역주택 조합에. 근데 예. 거기는 탈퇴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조폭이. 네, 그래서 이민 탈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편법적인 뭐 자격 상실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탈퇴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분담금을 돌려받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은. 아이고, 막 보통 분담금 얼마쯤 그렇게 됩니까? 안 해요? 많이 낼 것 같은데. 뭐 내신거에 따라서 그거는 다른데 일단 계약금 10% 정도랑 업무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 합치면 20% 되거든요. 예. 뭐의 20%? 거의 나중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분양가의 20%? 네. 추가 분담금 뭐 제외하고 그냥 분양 금액만 봤을 때 예. 처음에 계약서에 써져 있는 분양 금액 그거에 한 20%는 아예 떼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매독이겠네요 그러면. 근데 한 몇천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네. 되기도 하고. 네네. 서울에서 보통 아파트는 요즘 중위 아파트가 12억 한다고 하니까 네. 예. 보통 아파트 한 채 12억 한다고 보면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한 채 얼마에 분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분양가는 얼마쯤 합니까? 그게 12억이면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매물 나온 거 사지. 아, 그렇지. 이게 또 싸. 지역주택조합을 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혹할 텐데 한 얼마쯤? 7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8억, 7, 8억 정도? 8억? 그냥 가장 최근에 분양한 게 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한 6억 정도의 분양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네. 가입할 때 근데 네. 결국에 추가 분담금이랑 다 했을 때 9억이 넘었었거든요. 비용 계속 드니까. 네네 그렇게. 알 방으신 그 분들도. 아 저는 이 방금 얘기 들으면서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게 싸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싸 분양가가 아, 싸다고 그 광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싸죠. 보면은 왜 싸요? 왜 이건 왜 싸요? 왜 싸일까요? 이게 왜 싸냐면 셀프니까. 네 맞아요. 네, 직접 지으시는 거고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게 적게 들 수밖에 없고 시행사나 이런 것도 직접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렴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기장 저하고 김 변호사님하고 셋이 돈 모아서 네, 집을 우리 진짜 아파트 세 채를 지읍시다. 3층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면 셀프니까 좀 더 분양받는 것보다 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싸다. 싸다는 건 매력인데 싸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비쌌으면 아무 문제 없어. 네. 아무도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면 네. 시중에서 10억에 분양된 아파트가 저희는 15억에 드립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했을 텐데 싸니까. 싸다. 일단 그렇게 해서 진도자 안 나가니까 다시 탈퇴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의뢰. 네, 주로. 그래서 탈퇴 그러니까 조합에다 이제 뭐 일단 탈퇴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냥 돈은 당연히 못 돌려주고 탈퇴도 네.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탈퇴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이제 탈퇴하시고 분담금 반환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돌려받을 수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금액이 한 20% 정도는 되고 보통은 네. 뭐 나머지를 이제 더 납부를 하셔서 돌려받을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은 이제 변제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합원이 가입해서 돈을 납부했을 때 그 돈으로 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머나 탈퇴를 할 수 있대. 네. 와 다음 손님이 네. 오셔야 그 돈 받고 탈퇴하는 거다. 모집 네, 포인트네 모집 포인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누가 가입을 그 이게 사업이 안 간다고 이분도 판단했으니까 탈퇴를 하고 싶은 건데 네. 그 시점에는 당연히 이제 가입할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못 돌려받으시고 이런 사례들도 많아요. 보통 그럼 이걸 추진하는 분들은 네. 다 나쁜 분들이 나쁜 마음 먹고 추진해요?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꼭 나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선한 마음으로 정말 이제 추진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이런 사업체 특징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탈퇴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네.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전을 좀 해준다거나 탈퇴를 네. 용인해서 그렇게 해서 좀 사업 의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야, 와, 근데 나 진짜 모르겠네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겪으신 분들이나 내용을 네. 보신 분들은 이거 되게 불확실한 건데 적지 네. 않은 돈을 끌어들여서 으쌰으쌰 같이 하다가 네. 안 되면 피해가 너무 커지니 아예 이런 건 시도조차 못하게 법으로 막자. 네. 아예. 아예. 네. 물론 성공한 케이스가 있긴 하나 네.
이거 대부분 이제 모르고 가입하고 그런 경우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예 위험한 금융상품 아예 팔지를 마라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건 위험한 주택상품이니까 네. 아예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네네. 그런 법이 그래도 안 만들어지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취지는 좋잖아요.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좀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고 잘만 흘러가면 좀 좋을 수도 내 집 마련 정말 싼 값에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이 그 집을 짓겠다고 하는 조합원들한테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무대행사나 시행사나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과정에서 뭐 자금이 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던가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이나 시행사 유착이나 뭐 이런 게 좀 발생해서 뭐 횡령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좀 돈이 새는 그렇겠지.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셀프로 하니까. 셀프로 하니까 우리 셋이 셀프 집 한 채 짓고 하고 나보고 건축 맡으라고 하면 나도 어차피 내 돈은 3분의 1만 들어가고 다 이제 안 기자 돈이나 김 변호사님 네. 돈이니까 네. 네. 친구한테 야 페인트 내가 또 10만 원치 페인트 내 15만 원 줬다고 정부에 써라. 적을 테니까 나한테 2만 원 가져와 네. 이런 거 하겠죠. 네 너무 잘 이해해요. 아니 그러면 네. 지역 주택 조합을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우리가 그래도 야, 이런 거는 좀 괜찮다. 네. 그 좀 팁을 주실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좀 그래 그나마 잘 될 수 있을 거다. 뭐 저는 그런 일단 거 있어요? 지인이라면은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네? 해요. 지인이라고 하시면 아는 분들한테. 네, 그렇기는 한데 김 변호사님 지인이면 네. 무조건 뜯어 말린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가입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놓고 네, 이제 네. 어떻게 탈퇴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소송도 권하지도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좀 받기도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가입을 하시겠다라고 예. 정말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이게 토지 확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가입할 때 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토지 확보가 네. 얼마나 잘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 확보가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뭐 토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만 하고 소유권 취득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물어보시고 그리고 구청에도 다 자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가 너무 많다. 이런 네. 경우에는 사실 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간혹 사업지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분이 크게 가지신 경우, 뭐 한 기업이 크게 가진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기 때문에 조금 용이할 수는 있죠. 그래도 면적의 95%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95%. 네, 맞아요. 네. 구청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라는 걸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네. 바뀌었어요. 너무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토지 확보가 된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 95가 확보돼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조합원 이제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하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데 그 토지 소유권 비율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만 이제 소유권 확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거든요. 네, 신고를 네. 하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토지가 확보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계약서 같은 거를 구청에 이제 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가입 계약할 때 이게 토지 확보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예. 많이 속여서 예.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네. 구청 가면 확인이 돼요? 네. 자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구청에다 신고할 때는 저희가 한 20%밖에 못 샀지만 네. 그 이후에 석 달 동안 우리가 다 샀어요. 네. 그래서 구청 가면 20%밖에 없는데 다 있는데 여기? 그럴 수 있죠. 그 말만 믿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한 어떤 증빙이나 이런 걸 좀 요구를 하신다거나 뭐 확약서를 좀 받으셔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닐 경우에 계약 없던 걸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를 받으셔서 그건 해야 되겠네. 네. 사실 봐도 잘 모르긴 하죠. 모르죠. 뭐 다 샀다니까 이게 계약서라면 계약서인 줄 알아야지. 네. 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계약서만 계약서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예. 근데 계약서만 계약서? 보면 그건 그냥 계약서일 뿐이고 정말 소유권이, 소유권이 넘어왔는지는 예, 등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착한 조합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건 계약서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거 분명 계약한 건데 이거 계약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너희들끼리 도장 찍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하면 그들도 보여줄 방법은 없죠. 그렇죠. 실제로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번지를 등기를 떼고 모르네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지역 주택 조합을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가 있어야 네, 맞아요. 네. 외부에 뭐 좀 장치가 공익 조합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그게 네.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컨셉은 서로 서로 없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네. 집을 짓자는 컨셉이 좀 커진 네. 게 지역 주택 조합인데. 네. 네. 그래서 잘 잘 되고 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네. 정말 잘 되고 있더라도 의심하려면 또 이걸 입증할 방법은 없고. 네. 그래서 가입 계약 하실 때 가장 많이 속이는 게 그 모집을 하시는 분 나도 가입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토지 확보를 다 했다 네. 이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 믿고 그냥 계약하시는 거죠. 아. 토지 확보를 다 했어도 계속 조합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계속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비도 필요하고 네, 필요하니까. 네. 네. 야 이거 뭔가 못하게 하거나 법이 바뀌거나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 그리고 일단 관리 감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95%는 사실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95%의 95%의 토지 소유를 확보해야만 나머지 5%를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네. 그 규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일 수가 너무 어렵다. 있는 거죠. 네. 너무 어렵긴 하네요. 네,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그래.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부가 공공 재개발한다고 네. 할 때는 3분의 2만 네. 오케이 하면 다 나머지 수용하는 걸로 본인들은 다 어려우니까 그냥 3분의 2만 하는 걸로 하고 지역주택조합은 95%를 받아오셔야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75%라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네. 요건 채우는 게 근데 네. 여기는 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공한 건 정말 그럼 저 운이 기적이다, 좋은 건데 네.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 넣어야 되는 거라면 확률에 맡기기에는 참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그러시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계약을 하시면 그 다음 조합 빚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낸 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늘어나는 채무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추가로 돈 내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네. 된다.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공사하다가 자꾸 공사비 늘어나고 그러면 저 완공돼도 내가 추가로 더 내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그럼 주변 집값보다 비싸지는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빚이군요. 빚 이쪽에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아, 아이구나. 심지어 친구 보증서 준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 엄청 무서운 거네요. 그래서 저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제발 탈퇴만 하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안 받을 네. 테니. 아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나올 수만 아하. 있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야. 무섭다 이거. 아니 변호사님 사실은 이걸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네. 이제 변호사님한테 상담으로 온 분도 없을 테니까 변호사님도 이제 좀 안 네. 좋겠지만 어떻게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하더라도 네. 이거 그냥 법으로 못하게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뭐 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 다른 전문 분야 찾으시고.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은 계약서가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반환해드릴 수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뾰족한 해결책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넣은 돈 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조합이 계속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네. 돈을 다 같이 내야 된다는 이 물귀신이 네. 너무 무서운데. 그게 진짜 제일 무섭네요. 진짜 조폭의 속성을 그대로 갖췄네.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렵고 한번 들어가 책임도 다 같이 진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집 한 채 살려고 했다가 네.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계속 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령조합으로 남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총회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안 하면 그냥 조합 빚으로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해산도 못하고 그냥 유령조합으로 가는 거죠. 야.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기사회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잘 안 되다가? 네, 간혹 있어요.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그런 경우 요즘에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몇 군데 보기는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잘 없죠. 저, 이걸 그럼 예를 들면 좋아지면. 진짜 잘 돼서 지역 주택 조합을 해서 뭐 아파트 졌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받고 네. 바로 팔아도 됩니까? 전매 제한 같은 게 있어요? 네, 잘 이거는 돼서. 그냥 파셔도 돼요. 중간에 전매도 가능하고. 네. 셀프로 내가 지은 내 거니까. 셀프로 지은 내 거니까 그런 막 규약이 없는 거군요. 네, 제한이 없군요. 네,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다주택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시죠. 아,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인데도 괜찮다고 가입하라고 해서 납입금을 일단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되는데 원래 네, 안 네. 되는데.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인가 절차에서 이분은 다주택자니까 그냥 강제 탈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뭐 그때 고지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런
얘기 없다. 아, 선생님 다주택자라는 거 우리한테 말했어야죠.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는 안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의해서 알아서 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면. 아, 법에 아예 그냥 아예 근데 안 정해져 있어요. 있어요? 네. 취지 자체가 집 없는 사람들이 네. 집을 모여서 집을 질 수 있도록 네. 하자는 취지가. 그러니까 취지가. 이런 불안한 시스템과 실패하는 거는 또 다주택자는 보호가 돼. 이렇게 네. 정부가 다주택자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첫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네.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셔서 아이고.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야, 참 알겠습니다.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유 알았어 오늘 안 쓰니까 지역주택조합 이거 그냥 내 눈 앞에 보이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네네. 그러니 뭐 성공하는 케이스를 분별하는 법 이제는 네. 혹은 중간 중간 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꿀팁 이런 거 네. 없습니까? 꿀팁? 일단은 토지 확보가 많이 됐다 거의 다 됐다라고 그거? 하면 예. 가능성이 예. 높은 조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 단계가 웬만큼 많이 간 경우 예를 들어 사업계획 승인까지만 넘으면 보통 지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 데서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이후 절차로 못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토지계획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어감은 매우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땅 다 사고 나야 네. 도장 찍어주는 거군요. 그 이후에 바로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이제 막바지 인허가 알겠어요. 단계로 보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일 먼저 가입하는 사람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네. 1번이. 네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사업 계획 승인 도장을 받았다는 건 토지도 다 샀다는 거니까 거의 네. 변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때 낼름 가입하는 분은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똑같은 돈 내고 들어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피가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고 아. 분양가는 사실은 조금 처음에 가입하시는 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죠. 빨리 가입하라고. 네네. 그 할인 폭이 어느 정도 돼요? 다 다르긴 한데요. 뭐 많으면 그래도 30-40% 할인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양 계약서에는 그대로 쓰되 이제 금액은 실제로 좀 할인을 받으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동네가 좋아 보여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지역주택 조합을 지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심하고 네. 뭐 이렇게 열심히 계약서 받아가지고 네. 제가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지역주택 조합을 설립하는 거는 그렇죠. 조합원 모집 신고하시고 조합원 모집이 되면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으려면 네, 네. 그 요건만 갖추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운할 수 있다. 네. 와, 아, 그거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한번 할까요? 집도 없는데 이런 거는 다주택자도 할 수 있게 해서 피해를 나눠 가져야지. 무주택자만 피해를. 아, 법무부인 정향의 김혜림 변호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배워봤네요. 결론은 대강 아셨죠? 예. 김 변호사님도 안 하신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또 이런 상식들 있으면 한번 저희가 또 여쭙고 네. 다시 한번 배우고 배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